동네 놈들. 이틀이 원하는 이거 한 거야? 제니얼 말고. 나이를 좀 이쁘게 조금 땄죠. 어, 잘나. 너 많이 쪘다. 네, 살 조금 많이 쪘어. 맞죠. 식사하면 제발 지금. 이런 배경 여전히 예술성이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저번에 동작 맞춘 제품 찾으러 왔는데. 언제 맞췄지? 빨리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성함이 어떻게 돼? 최북이요. 아, 일단. 작년 겨울에 맞추셨네? 아, 그러면 여기 1번으로 가시면 정장 있어요. 아, 1번? 입고 오면 되나요? 입고 와요? 네. 네. 이제. 아, 예, 디자인이에요. 아, 네. 디자인 언니. 네. 이쪽은 요 원단이에요. 아, 네. 그래서 골라놨어요. 아, 골라놨구나. 이거 비싼 건 알죠? 이 열로. 아까 이태리 원단. 일단은 만들고 나중에 또 봐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할부로. 대출 느낌. 근데 아 네. 어 오셨네. 양복 잘 나왔네. 오셨나? 가만있어 봐. 이분이 이렇게 루즈 핏으로 해달라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워져가지고 재질이 좀 두꺼운데? 그럼 뭐 가봉을 해드려야 되나? 가봉도 돼요? 지금 바로 돼요. 혹시 반팔도 돼요? 맞아요. 이거 반팔 되죠? 아 반팔이 돼요? 네. 그냥 시원하게 그냥 아 좀 시원하게 열을 좀 네, 더워가지고 아 어 거기 되는구나 어 네. 이런 스타일 아 좋은데? 어 시원한데? 어 시원해 시원해 응. 아 이 바로 또 가봉이 되니까 이게 어 이게 실밥도 피곤하고 어 시원해요 아 좋아요 아우 아 선생님 가봉 중에 죄송한데 8월이 금방 와가지고 네. 많이 더울 것 같은데 나시도 돼요 뭐 자켓을 나시로 만들어달라 셔츠랑 다 싹 다? 네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 2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2만 원이면 할게요 와 선생님 와 진짜 시원해요 선생님 어때? 어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야 약간 그 느낌 나네 우리 그 레인 비 레이니즘 느낌 나네 아 레이니즘? 선생님 근데 욕심일 수도 있는데 반바지도 혹시 될까요? 반바지 가봉이 얼마냐? 아 일단 해주세요 그러면 가봉 한다고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아 예 네. 야 좋다 요 밑단 딱 이렇게 야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해 근데 이게 그럼 다 해서 그러면 가격이 일단 양복 감만 얼마냐? 280만원 280에 상체 가봉 20 들어갔고 바지 10만원 들어갔어 310만원 나왔어 310만원? 310만원 아니 다 잘랐는데 310만원 제가 좀 멀리서 왔는데 차비는 깎아주세요 저희는 청담동샵이기 때문에 깎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서로 왜 이렇게 어색한데 왜 그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야 우리 여기 청소했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 나 진짜 요거 가지고 이런 데 보면 저 구석 바닥에 먼지가 많아 아 네 먼지 좀 닦고 걸레질 좀 해 가봉값을 빼 아 진짜요? 진짜 내가 많이 양보해 주는 거야 알지? 아, 알겠습니다 가서 좀 걸레질 좀 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서로 어떻게 하지 네네 바지 끌리잖아 네 아 예 네. 바지 끌리지 않게 조심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저기 전화 드렸었는데 아 저기 사거리에서 현수막 봤다고 전화하신 분?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예, 예. 이건 처음이에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 어 예, 예. 뭐 어디 편성한 일 아니죠? 아유 저 이러고 저기 자주 나오는데 오늘도 저기 면접 보고 왔는데 무슨 면접? 편의점 면접 어 왔어 편의점 갔다 왔네 우리 여기 가격대가 있는 거 알죠? 네, 현수막 가격이면 뭐 괜찮습니다 현수막 가격 확실히 본 거 맞아? 어 예 맞아 맞아 어 오케이 예. 치수 한번 재고 물을 좀 뿌려주시겠어요? 뿌리라고요? 아 키가 크니까 아, 내가 뿌릴 순 없잖아 알겠습니다 무릎을 뿌는구나 치수 저거에? 네 알겠습니다 대가리 수박 한 통 수박 한 통 대가리 길이 말대가리 대가리 길이 말대가리 이렇게 치수를 넣는 조용 어깨 개 찐따 어깨 어깨 개 찐따 어깨 웃으시면 안 돼 웃지 마세요 웃으면 이거 치수 좀 달라 배때기 존나 먹었음 존내게 먹었습니다 존내게 먹었습니다 어. 왼쪽 젖꼭지 50원 야, 적어 왼쪽 젖꼭지 야 웃어? 너...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똑바로 적어 50원 팔 벌려 오른쪽 젖꼭지 500원
짝이 틀리나요? 오, 틀릴 리가 없는데? 왜 틀리지? 약간 오른쪽만 좀 유독 이렇게 좀 빨... 예? 일단은 가복만 이거 좀 돈 많이 들어가겠다. 아, 뭐 제일 비싼 거라 요새 뭐 해봤자 뭐 5만 원 아니에요? 이게 뭐 어디 동대문인 줄 알았다. 어, 여기 가리봉 아울렛 아니에요? 무슨 아울렛? 가리봉 아울렛 아니에요? 이게 구두 주걱이 이게 사람 패라고 있는 거냐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저 사람 뭐예요? 저 사람 가봉이 없어가지고 지금 먼지 닦고 있어. 알아요 그거? 맞네. 결혼식 가야 되거든요 아직. 그러면은 저 3만 원짜리로 결혼식 간다니까는 그 갈 정도만 해줘. 가서 그 가봉 좀 하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대충 맞는 거 입혀. 네. 어 잘 나왔네. 일로 와봐요. 정면 보고. 아 예. 움직여 오지. 왜 얘가 100원짜리가 됐냐? 이거 수정해. 네. 어 시장님. 아 근데 가만히 있어. 차렷 차렷. 또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왜 또 10원? 아니 원래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많이 추우시죠? 야 에어컨 좀 꺼! 야 이분 자꾸 이거 변한다잉? 저도 이런 색깔은 처음이네. 블루베리 색깔 같네요. 아니 오락가락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아니 근데 어? 뒤에 왜 그래? 어? 뭐야 이거? 뒤에는 왜 그래 이거? 아까 이게 지금 25,000원어치만 해드린 거야. 이 이상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아니 이 정도면 결혼식은 가잖아. 걸어봐요. 축하해. 축하해. 잘 살아야 돼. 축하해. 자연스럽게 잠깐만 여기 좀 흔들리는데 이게? 야 이거 원단이 무슨 원단이길래 결제도 하고 결제하고 그러면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모셔다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사진 좀 올릴게요. 날씨? 네. 다 있어? 다 있어. 됐어 됐어. 이분도 결제 좀 부탁드려요. 이쪽으로. 아 네. 고무장갑 빼고 하고. 아 예. 고무장갑 빼고 가져가면 안 돼?